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일로 미뤄졌던 만두를 만드는 날이 되었습니다. 소라와 나나와 나기 오라버니가 만두를 만들기로 할 때 그 만두는 순만두, 오라버니의 어머니인 순자의 순을 붙여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고기 듬뿍, 두부 듬뿍, 김치를 듬뿍 사용해 만드는데 듬뿍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아주머니의 손어림입니다. 그 밖엔 오라버니의 반죽으로 만두피를 만든다는 점 정도. 그뿐인데 그 점이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배합이나 반죽으로는 순만두의 맛과 식감을 낼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기 전 오라버니는 밀가루를 담은 그릇을 다리 사이에 끼고 앉아 미리 반죽을 해둡니다. 표면이 보송보송해질 때까지 치대다가 랩으로 싸서 반죽 그릇 안에 몇 시간이고 내버려둔 뒤에 랩을 벗겨내면 반죽은 발효되어 약간 미지근하고 부드럽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대로 쪄내도 맛있을 것처럼 보이는 덩어리에서 엄지 한마디 굵기로 조금씩 반죽을 떼어가며 작업합니다. 밀가루를 뿌린 도마 위에서 떼어낸 반죽을 방망이로 가급적 균질하게 밀어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피를 만들어냅니다. 만두의 형태는 두 가지로 정해두고 기름에 구워 먹을 납작한 것, 찌거나 국으로 끓여 먹도록 둥글게 여민 것을 만듭니다. 그렇게 정해두었지만 실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라서 이따금 두툼한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거나 송편처럼 날렵하게 만들어 보는 일도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묵은 김치의 양이 많아서 빚어야 할 만두의 양도 만만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고 가며 얹어둔 잡동사니가 화장품보다도 많은 화장대가 있는 방에서 아주머니가 내준 일바지를 입자 몸가짐이 저절로 아주머니를 닮아버립니다. 만두소가 담긴 스테인리스 대야를 향해 편하게 앉자마자 순자 아주머니와 같은 포즈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나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하던 것은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가 만두소의 마지막 첨가물인 다진 파를 붓습니다. 파는 맨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넣고 버무리면 파가 뭉개져 끈적끈적하고 비리다. 나나는 그런 것을 아주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오라버니와 소라가 만들어내는 만두피를 손바닥에 올려 속을 채우고 오므립니다. 속도가 달라 만두피가 쌓이면 오라버니가 혹은 소라가 만두소 쪽으로 붙어 소를 채우다가 만두피가 부족해지면 다시 만두피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오므린 만두는 밀가루에 한번 눌렀다가 쟁반에 늘어놓아야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어놓은 만두는 소라와 나나와 오라버니의 것이 다 다른 모습. 아주머니가 쟁반째 그 만두를 쓸어다가 김이 오르는 솥에 쪄냅니다. 냉동실에 두고 먹을 만두라도 일단은 쪄내야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도 아주머니입니다. 만두를 쪄내는 김이 서린 공간에서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가며 배운 대로 천천히 만듭니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큰 상을 가득 채우고도 거실 곳곳에서 각종의 쟁반에 놓인 채로 모두의 만두이자 각자의 만두가 투명하게 식어갑니다. 새로 버무린 만두소에 간을 보라며 가져다 준 뜨거운 만두를 밀가루 묻은 손으로 덥석 집어먹습니다. 어떠냐고 묻는 말에 맛있다고 대답합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립고 즐겁고 애틋하고 두렵고 외롭고 미안하고 기쁜 마음이 뒤섞여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